여러분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백군대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넘었다. 캥아 캥아 캥아. 아이고 잠깐만, 필터가 너무 센데? 잠시만요. 좀 줄일 수 없나? 이걸로 할까? 서연 언니도 들어왔어. 안녕하세요. 언니 보고 싶어요. 선혜비어 들어왔어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안녕. 근데 진짜 10분밖에 못해요. 공연장이 금방 도착해서. 근데 지금은 메이크업이 좀 많이 진해요, 여러분. 여러분 다들 밥은 먹었나요? 와, 보고 싶다. 제가 원래 프리다 보러 가려고 했는데 내 공연이 취소돼서 못 갔어요. 아, 지금 저는 데스노트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충무아트센터 가고 있습니다. 근데 진짜 10분밖에 못할 것 같아요. 금방 차가 안 막혀서 금방 도착할 것 같아가지고. 그래서 얼른 하고 케이는 또 이제 목을 풀러 가야 돼서. 오늘 어때? 오늘 컨디션 너무 좋아요. 어제 쉬어가지고 컨디션을 아주, 공연날은 아주 컨디션이 좋습니다. 'I'm just waiting for your new single. Wait a minute. 여러분 다들 점심은 먹었나요? 어제 티켓팅 성공했어요? 오예! 맞아요. 어제 4차 티켓팅이 시작이 됐어가지고. 저는 이제 곧 저희 부모님도 보러 오세요. 부모님도 다 예매하셔가지고. 아쉽게도 첫 공은 보지 못해서, 첫 공 예매를 실패해서 곧 보러 오십니다. 저희 엄마 아빠도. 빨리 우리 가족도 공연을 보여주고 싶어요. 티켓팅 못했어? 아쉽다. 너무 티켓팅 아니라 피켓팅이라고 들었어요. 피켓팅.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공연에. 너무 감사해서 진짜 더 무대로 보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사랑받는 만큼 무대로 저도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연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낙공이어가지고 지금 공연장 가고 있어요. 오늘은 K 2시 반 공연입니다. 아니요, 머리 리본 아니고 그냥 끈이요. 곱창끈. 시은이다. 여러분들 잠시 터널이라서 좀 어두워요. 시은짱. 사실 최근에 시은이도 만났거든요. 시은이가 생일 선물 그때 못 챙겨줘서 이렇게 늦게라도 챙겨줬었어. 저는 밥을 아직 안 먹었어. 우와, 너무 어둡다. 불 켜야겠다. 저는 아직 밥을 안 먹어가지고, 저는 그 공연 끝나고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. 끝나면은 딱 저녁 시간이라서 맛있는 저녁을 먹을 것 같아요. 어! 소영 실장님도 들어왔다. 저희 튜토리얼 식구 소영짱도 들어왔다. 저희 그 튜토리얼 조만간 쫑파티 하거든요. 그날만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다들 너무 보고 싶어요, 진짜. 튜토리얼이 끝난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. 혹시 보조석 좀만 감사합니다.
네, 오늘 진짜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. 오늘 끝나고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예요. 소영짱 보고 싶어. 네, 쫑파티 못했어요. 왜냐면 인원 제한이 이제 풀려가지고 이제야 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소소하게 파티는 했었지만 캥토리얼 돌아와. 막공 때 러뽕 들고 가도 되나요? 아마 안 되지 않을까요? 공연장에 러뽕은 안될 거예요. 나중에 K 콘서트 때 들고 와주세요. 아, 보고 싶다. 눈이 참 아름다워요. 감사합니다. 쫑파티! 쫑파티! K 데스노트 만화책도 다 봤어요? 네. 근데 제가 책이 2화까지밖에 없어가지고. 2화까지밖에 못 봤어요. 근데 또이 만화책으로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. 느낌이. 제가 영화도 봤고, 만화 원작도 봤는데, 만화책으로는 처음 봐가지고, 재밌더라고요. 언니 왜 이렇게 이뻐요? 소문 좀 내주세요, 그럼. 널리 널리 소문 좀 내주세요. 뮤지컬 끝나고 나갈 때 K 칭찬밖에 안 들려, 진짜요? 전 칭찬 너무 좋아합니다. 칭찬 많이 해주세요. 금요일에 보러 가시, 보러 오세요? 진짜요? 예! 여러분 또 터널이라서 잠시 불을 켤게요. 사랑해, K. I love you more. 목소리가 꿀이에요, 진짜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이에요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그대의 영원한 아이돌이 되어줄게요. 지금 보러 가고 있어요? 진짜? 점심 꼭 챙겨 먹고 오세요. 끝나면 5시 넘어서. 시영이도 들어왔어. 시영아, 안녕. 보고 싶구나, 시영아. K가 그 K인 줄 몰랐다면서 다들 놀라시더라고요. 진짜요? 아,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다. 맞아요. 열심히 K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일하느라 못 보러 가고 이번 주 금요일에 갈게요. 네, 오세요. K는 공연이 많으니까요. 자주 오세요. 아, 제가 가타카나를 못 읽어서. 시영아, 보고 싶다. Hi, how are you? I'm good. 대박, K가 댓글 읽어줬다. 감사해요. 그럼 또 읽어줘야지. 근데 이제 곧 가야 돼요. 공연장이 거의 도착을 해서. 오늘도 화이팅이에요. 네. 저는 이제 목을 좀더 풀어야 돼서 곧 가야 될것 같아요. I will wait on XC and K's new collab. 저도 백씨랑 또 콜라보 좋은 기회 있으면 또 하고 싶어요. 지금 계속 연락하고 있거든요. 아름이도 들어왔어. 잘 지내는가? 다들 너무 못본지 오래됐어. 케인은 근데 이제 꼭 가야 돼서 딱 2분 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주자주 올게요, 라방. 네, 놀라지 마세요. 제가 메이크업이 좀 많이 진해서 놀라지 마세요. 잘 지내는가? 나는 열심히 공연하고 있다, 친구야. 보러 와라. 고맙다. 네, 화이팅. 곧 만나요. 네, 우리 튜토리얼 식구들 곧 만나요. 저는 이제 진짜 가야 될것 같습니다. 공연장이 거의 코앞에 왔어요. 데스노트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. 저도 보여주고 싶은데. 예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
Will you see Midnight Sun with the new cast? 네, 봤어요. 저 시간 되면 태양의 노래도 보러 가려고 응원하러. 하람, 온 하람 응원하러 갈것 같습니다. 캐스트가 다 바뀌어가지고. 그리고 은비도 이번에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응원 갈것 같아요. Hey, can you say English? 노력해 볼게요. 제가 팝송도 연습해서. 제가 영어는 아직 부족한 실력이기 때문에. 한 소절 불러드릴게요. 지금 생각나는 팝송. It's a beautiful night. You're looking for something dumb to do. Hey, baby. I think I wanna marry you. 지금 생각나는 팝송이 이거였어서. 더 열심히 연습해서 더 프랙티스해서 Song for you 불러드릴게요. 저는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 충무 아트센터에서 만나요. 그리고 또 라방을 또 찾아올게요. 자주자주 놀러 올게요. 그냥 안부 인사하러도 올게요. 안녕. 여러분, 다들 점심 꼭 챙겨 드세요. 안녕.